네, 정면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한국 연예인은 잘 몰랐어요. 근데 강원호 선배님은 알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커요. 아, 파일럿 방송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. 네, 그러니까 조금 신기해요. 아, 커서 신기하군요. 네. 목소리도 제가 완전 예능인 줄 알았어요. 오, 진짜. 호동 형한테 혹독하게 배워서. 아, 그렇죠. 우리 강호동 씨한테 배우면 모든 예능에서 적응할 수 있죠. 네. 처음에 저희 방송이 2월 말 방송이라 첫 미팅을 2월 초에 진행했는데 그때 정말 한국어를 못했어요. 저희도 뭐 재밌게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이제 대표님한테 못할 것 같다. 아. 그 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뭐 강호동 씨한테 이제 저 외국인 한 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말이 안 돼서 못할 것 같다 얘기했더니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. 뭐 파파고를 주겠다고. 요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소셜 다니는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프로인데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자. 얘기가 안 통해도 그 속에서 어떻게 찾아가는 과정을 해주는 게 좀 다른 프로랑 다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녹화 파일럿 때 해보고 너무 놀랐죠. 많이 그 사이 3주 사이에 너무 달라지고 되게 녹화 뜰 때마다 너무 달라져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